와, 너무 놀랐고, 무슨 소풍날 같아요. 어릴 때 소풍날처럼 들뜨고 설레네요, 아주. 처음에 이렇게 가까이서 바다 본 거. 멀리서 보고, 멀리서 사진 찍고, 바다 다 봤다, 그러는 게 끝인데. 너무 기분 좋네요, 아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든 아니든 자연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듯 세상 모든 이에게 평등한 여행을 만드는 사람 이보교 대표를 만나봅니다. 장애인이 되고 나니 비장애인이랑 같이 다닐 길이 참 없었는데 숲에도 같이 올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말씀에 사실 되게 많이 울컥했었거든요. 여행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본적인 권리이거든요. 이 권리가 소외되고 배제된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조금만 힘을 쓰고 예를 쓴다면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평등한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에 돌아가셔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는 공정한 여행을 만들기 위해서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여행이라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회가 바뀔 수 있다라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자그마한 시작이지만 이러한 생각을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7시도 채 안 된 시각. 직원들이 출근하려면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요. 벌써 출근에 일을 시작한 이보교 대표. 아니, 대표님이 이러면 직원들은 부담스럽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늘은 아니고요. 예, 일찍 나오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사실 낮에는 업무에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안 돼요. 여기저기 외부 활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일찍 나와서 업무 진행할 것 먼저 체크를 하는 편입니다. 두리안길은 사회적 기업이면서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고요. 여행의 불평등한 구조를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하고자 하는 관광 약자를 위한 모두를 위한 여행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장애인 근로자가 1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동에 제약을 받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적용을 한 이유는 어느 누구라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셨는데 그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있으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같이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들이 더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무실 환경에만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표와 직원들 사이에도 장벽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아, 더러워서. 총 21명의 직원 중 10명이 장애인 노동자. 이곳에서 장애인 직원들은 서비스를 받기만 했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이 됐는데요. 각자 적합한 직무를 부여받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무장애 여행을 만드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플로어에 공유한 거, 사회적 기업과 합동 점검이 6월 달에 올 거라는 거. 그래서 모두들 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아시는 내용이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회사에서 먼저 주고 업무 관련해서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회의 시간. 여름 관광 시즌을 앞두고 있어 전달 사항이 많은데요. 여기에 요즘 여행 트렌드에 맞는 무장애 여행 상품을 기획하는 것이 주요 안건이랍니다.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여행 상품이 단순하게 물리적 접근성을 해결하는 여행 상품이었다면은 지금의 여행 상품은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유행 콘텐츠를 개발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액티비티를 조금 더 얼마나 좀 활동찬 것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여행 상품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의 새로운 트렌드는 고사하고 장애인 여행이란 말조차 생소했던 2010년대 초반. 제주에 처음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설립하고 그 꿈 같은 일을 현실로 만든 이보교 대표. 남들에겐 불가능으로 보였던 이 일을 그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사회복지법인에서 복지관광을 한번 맡아보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을 했던 게 2011년도였습니다. 그 당시는 여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여행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에 깊숙이 들어와 보니 여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던 거였어요.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었고 숙소를 들어가려고 해도 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없었고 이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전반적으로 무장애 여행 산업으로 만들어가면서 인력으로 이 시스템을 대체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무장애 여행 전문 여행사를 만든 지 7년. 휠체어를 타고도 얼마든지 여행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은 생각처럼 쉽게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세상의 무수한 편견, 불평등한 사회 시스템과 맞서야 했고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저희를 저희가 이제 장애인 쪽에 또는 관광 약자 쪽에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 너무 좋은 일한다, 너무 착한 일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선한 기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착한 여행 또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문적인 새로운 일자리와 직무를 만들어낸 거죠. 우리가 장애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신체적, 정신적 내용만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일시적인 장애가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장애인이 디폴트가 돼서 우리가 자꾸만 장애인, 장애인 하는데 결국은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 여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무장애 여행뿐 아니라 장애인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사업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해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증도 받았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서비스 산업에 특히 여행 서비스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이 미리 지레짐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서비스의 수혜자에서 서비스를 거기 이용하게끔 만드는 제작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서 여행업 최초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장애인들의 새로운 직무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제주 여행. 휠체어를 타고 거리낌 없이 관광지를 다니고 여행의 모든 순간들이 벅찬 감동으로 새겨지는 무장애 여행.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세상과의 만남을 선사하는 이 여행을 기획하기까지 이보교 대표에겐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한 20년 동안 여행업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장애인을 본 적이 없었어요. 휠체어 장애인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제가 휠체어를 조금 타보니까 정말 몇 센치가 안 되는 경사 각도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목발을 짚고 어느 옷가게를 들어갔는데 유리문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근데 목발을 짚고 제가 이렇게 어깨로 밀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마음이 무너졌었어요. 제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그때 제가 몸소 체험을 했던 거죠.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먼저 인식 개선이 우선이겠구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사업을 펼쳐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지 교통과 관광지의 환경을 파악하고 줄자를 들고 다니며 숙박, 식당 등 모든 여행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 하나씩 여행의 매뉴얼을 만든 것이죠. 전국에서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매뉴얼을 경험으로 켜켜이 시간을 쌓아서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휠체어 장애인이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예, 서비스 대응을. 그런데 척수장애인 다르고 근육장애인 다르고 뇌병변 장애인 다르고 수동이 다르고 전동이 다르고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도 없는 매뉴얼이었었고 어디에도 없는 서비스 지원에 대한 방법이었었는데 그걸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한 3년, 4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 여행은 과정부터가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이제 유럽에서 거기 여행 사슬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통, 항공, 숙박, 관광지 하나라도 그 사슬 고리가 끊어지면 여행 자체가 불가능하세요. 항공을 예를 들자면은 전동 휠체어를 탈 때 내 배터리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내 휠체어 이렇게 등받이가 접혀지는지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가 결정이 나요. 아무도 우리는 그냥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타기만 하면 되죠. 첫 번째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주도에 왔어요. 제주도에 렌트카가 4만 대가 넘는데 그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전동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승합차가 제주 현지 두 대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식당을 가요. 우리는 방이 됐던 계단이 있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비장애인들은.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어는 못 들어가죠. 계단이 있으면 못 들어가죠. 그리고 테이블조차도 이게 휠체어가 의자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낮은 테이블들이 있어요. 못 들어가죠. 관광지 다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단순하게 계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면 상태가 이렇게 제주도의 턱 위에 화산석이나 돌로 깔아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휠체어 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약 요인들이 따르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서 관광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공공 화장실이 많아서 그래도 8년 전이나 10년 전보다는 많이 여건이 나아졌어요. 그때는 정말 막 울면서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자신과 직원들이 발품을 팔며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은 힘들어도 당연한 일이라 여겼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과 싸우는 일. 그래도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보람과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굉장히 좋았던 요 근래의 사례인데요. 관광지 한 군데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연장들이 항상 거기 배려석이 맨 앞쪽에 있죠. 맨 앞쪽에 있으면 척수장애인들 이렇게 목 아프신 분들 이렇게 보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인수를 하시는 트래블 헬프님께서 그분들을 뒤쪽으로 빼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관계자분이 우리 직원을 데리고 가서 말도 없이 그렇게 뒤쪽으로 옮기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사정을 한 거예요. 거기 앞에서는 볼 수가 없으니 여기 좀 앉게 해달라 그랬는데 굉장히 뭐라 하셨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걸 지나가다가 우리 휠체어 이용하시는 고객님께서 보신 거예요. 가가지고 엄청 큰 소리로 항의를 하신 거예요. 왜 우리 선생님한테 뭐라 하시냐고. 근데 눈물이 나셨대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은 그랬는데 2주 전인가 그 관광지를 다시 갔는데 길을 다시 싹 만드신 거예요. 공연장을. 그리고 휠체어 장애인들이 뒤에서 볼 수 있도록 너무 좋게 인프라를 개선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했다고 우리 직원들이 이게 결국은 여행이라는 도구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과정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모토가 여행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입니다. 18, 19, 20?
성수기라서 17일 이전에 해야 될 건데 요금이 다 올라갈 건데 숙박하고 그죠? 일단 그거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요즘은 코로나19로 어렵지만 고객들의 열렬한 요구로 진행되는 여행이 있는데요. 바로 온드림 패키지 상품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그 온드림 패키지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온드림 패키지는 맨 처음에 시작은 이동약자를 위한 패키지입니다. 제주도에 전반적으로 교통 이용 환경이 좋지 않으니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물론 단체이기는 하지만 여행을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올 봄에도 지금 두 번을 시행을 했고요. 매달 한 번씩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드림이라는 이름은 현대 정몽구 재단에서 거기에 사회적 기업가의 꿈을 응원하는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전국 대회인데 거기서 저희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드림이라는 게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도 꿈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상품을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 접근성이죠. 이 상품은. 그다음에 재미있고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네, 그렇습니다. 관광 약자들을 위한 온드림 패키지. 이 여행에서 발달 장애인 윤형근 사원은 처음으로 여행 보조 가이드 업무를 해냈습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의 특장 버스 승하차와 이동 지원, 그리고 관광지를 설명하는 것이 여행 보조 가이드의 업무. 형근 씨는 지난해 12월 입사한 후 열심히 직무 훈련을 받았고 지난 봄 첫 업무를 무사히 마치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황새 버드나무가 핑크빛으로 변하고 있는 아름다운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데이트 장소로 하기가 딱 좋은 장소죠. 휠체어 이용자께서는 바닥이 흙길로 되어 있어서 불편하실 수가 있으나 어떠한 분들은 굉장히 외향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본인의 자존감을 인정받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채용을 하게 된 계기는 너무나 열정적이세요. 마이크 잡고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하고 훈련을 끝나고 지금 가이드로 두 번 참여를 했었는데 오히려 참여하신 분들이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 장애인들 행사를 두 분을 나가셨는데요. 그분들 휠체어 이동 지원 서비스도 해드리고 마이크로 안내도 해드리는데 이분이 말할 때마다 그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와 그러시니까 너무 행복해하세요. 예,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셨어요. 보로와 같은 경우에는 길 바닥 턱이 너무나 안 좋아서 뒤에서 안 밀어주면 전동 휠체어 타고 있는 관광객분들이 못 갈 것 같다. 오늘 내 자신이 부족한 게 아직은 관광 설명하는 게 미숙하지만 그래도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 관광 설명할 때마다 긴장하면 내 자신이 너무나 화가 나고 원래는 긴장하지 않은 나이인데 왜 긴장을 할까? 업무를 마친 소감을 쓸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이 붙은 형근 씨. 그의 다음 여행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래도 팀장 옆에서 제가 보조 역할을 해가지고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준비할 때는 딱 괜찮았는데 막상 마이크를 딱 잡으면은 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가지고 네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도움 주시니까 저도 네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 한편에선 또 한 명의 발달장애인 사원이 열심히 손을 움직이는데요. 그림을 잘 그리는 김성철 씨입니다. 웹툰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한 후 직무를 인정받고 둘이 함께 입사했다고 합니다. 웹툰 캠퍼스 1기생 졸업생이긴 한데 아직까지 웹툰 관련은 제가 잘 못 그리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 중이면서 지금 업무는 지금 이제
차장 박 차장님 도와가면서 이제 제가 영상에 들어갈 홍보물 소스 지금 제작 중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여태까지 그림 그리는 거가 작년에 웹툰 캡처가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금방 이렇게 취직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예, 그림 그리는 거 새로 배우면서 즐겁고 하긴 한데 많이 힘들기도 힘들죠. 성철 씨가 그린 캐릭터나 그림은 무장의 여행 콘텐츠와 마케팅 홍보물을 제작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제대로 한몫을 하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입사하고 나서 그 웹툰을 전공했다 그래가지고 되게 생소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웹툰을 전공하신 분이 입사하신 거는 저도 지금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경우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업무적으로 약간 적용을 시키는 게 처음에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뭐랄까 저희 둘이 함께도 되게 재밌게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되게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정말 좋고요. 그래서 좀 되게 발전 가능성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씨 역시 발달 장애인 사원인데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 만큼 중증이지만 네일아트를 할 때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실력도 아주 좋은데요. 그것이 지연 씨가 둘이 함께 채용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연 씨, 응? 지금 오면은 지연 씨는 어떤 일을 해요? 샵에서 일을 해요. 그죠, 우리 여기 사무실에서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뭐 하는 작업이에요? 네일아트 작업이. 둘이 함께 와가지고 출근했잖아요. 일 다니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일하는 거 출근할 때는 재밌어요. 아, 재밌어요? 노력해야 되겠어요. 사실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지만 고객들과 여직원들에게 열심히 네일아트를 해주면서 잘 적응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네일아트를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을 채용하는 목적은 딱 하나였었어요. 그게 장애인 부모님들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관광지에 가셨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 해봤었는데 55년 동안 한 번도 네일아트를 받아본 적이 없으셨는데 저희 회사에 오셔서 그 부모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이제 이분을 채용을 하게 됐는데 오히려 현재는 우리 둘이 함께 직원들이 복지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이보교 대표가 직원들과 함께 송당마을을 찾았습니다. 송당마을은 유서 깊은 본향당을 비롯해 제주다움을 잘 간직한 마을인데요. 그런 송당마을의 가치를 소개하는 체험 콘텐츠 가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주 신화의 본 고장으로 소원을 비는 마을로도 잘 알려진 송당마을. 코로나 시대 송당마을에서 소원을 빌어보는 스토리텔링 여행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마을 여행 콘텐츠를 좀 개발을 하려고 송당마을을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컨셉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휠체어 이용인들이 다닐 수 있는 무장애 여행 마을길을 개발을 하고, 두 번째는 제주 송당마을의 가치를 좀 전하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또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화합해서 잘 만들어가는 구조가 송당마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당마을에는 여러 가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코로나 시대에 지금 힘든 세상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의 사업을, 그러니까 마을의 어떤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기원의 장소 본향당을 둘러보고 이장님의 안내와 설명을 들으며 마을 둘레길도 직접 걸어봅니다. 오름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을 걸으며 눈과 몸으로 예리하게 점검하고 있는 부분은 역시 접근성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애인들도 마을 여행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하셔서 요즘은 로컬이 최고잖아요. 상업화 된 데 말고. 대표님 이런 데 그러면 답사 다니실 때 네. 중요시하게 보는 것들은 어떤 것?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거기 이동약자들을 위해서는 접근성을 보고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는 마을 콘텐츠를 보게 되는 거죠. 휠체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유아차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죠. 이런 바닥들은 휠체어가 네. 다닐 수 있습니까? 전동 휠체어는 힘들기지만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수동 휠체어는 좀 어렵죠. 이게 아마 진동이 좀 심할 거예요. 요철이. 근데 아까 세면 바닥은 굉장히 좋았고 노면 상태가. 네. 근데 산에 얼음에 이 정도로 둘레길을 해놓은 것도 굉장히 엄청 열심히 해주신 거죠. 마을에서. 마을 곳곳 직접 답사하면서 정보와 내용을 얻는데요. 그러니 장애인들이 무장애 여행을 할 때는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지난해에는 이렇게 발품을 팔아 만든 여행 안내서를 책으로도 발간했습니다. 여기에 웨딩 촬영하러 와도 되겠어. 우리 손님들 있잖아. 휠체어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발달 장애인도 그렇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좋아요. 송당마을 여행 콘텐츠에 웨딩 촬영이 하나 더 추가되겠네요. 이렇게 20여 개 마을을 직접 답사하며 이보교 대표와 직원들이 걸은 거리만 3만 5천 킬로미터. 올해는 그 이상의 관광지와 마을들을 답사할 계획으로 이미 일정표는 빼곡하답니다. 내가 제주도에서 자라고 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일적으로 접하는 이런 정보는 정말 이런 답사를 통하지 않으면 얻기가 어렵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뭐 여행객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리고 내가 제공을 해야 되는 이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주관적인 것, 뭐 개인적인 것 이걸 떠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넓게 보는 시야를 좀 가져서 정보를 또 좀 더 넓게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한 얻는 보람 이런 것도 있어요. 무장애 여행이라는 게 실질적인 저희가 답사를 하지 않으면은 정보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고객의 니즈들이 예상과 많이 달리 보는 것에서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 특히 코로나가 생기면서 비대면 관광지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답사와 접근성 조사는 필수이죠. 힘들매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답사를 와야만이 얻어가는 분명한 것들이 있어요. 생각만으로 얻을 수 없는 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지금의 큰 차이는 뭐냐면 여행이라는 게 우리한테는 지금 너무나도 치유의 단어로 바뀌었다고 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행의 치유를 더하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은 열심히 지금 저희는 답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힘들 법도 하건만 대표나 직원들이나 한결같이 열정이 가득하네요. 어느 한 장애인 고객의 말처럼 장애인들에게 전문 지식과 정보가 없는 여행은 무자격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과도 같은 일. 그러기에 이들은 노력과 열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여행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정보 접근성과 물리적 접근성이거든요. 물리적 접근성은 이제 저희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물리적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곳들을 저희가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서 그런 데를 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지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오프라인 책자 지도를 만들고 있고요. 2차는 저희가 앱을 만들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을 여행 같은 경우에도 무장애 여행 지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두 가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도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일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공공 데이터로 개방을 할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해결하는 기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사회적 문제점을 장애인 여행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이러한 것을 사회적 문제점으로 봤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저희 기업의 어떻게 보면 목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협재 해변에 특별한 휠체어가 준비되고 휠체어 장애인 고객이 옮겨 타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 저희 여행사를 통해서 서울에서 여행 오신 분이 조카하고 고모님이 오셨어요. 근데 고모님이 이제 중도 장애인이 되시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데 한 30년 전에 바다 활동을 해보시고 한 번도 못 해보셨대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해변용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바다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해드리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변용 휠체어를 타고 최대한 바다 가까이로 산책을 나선 장은희 씨. 휠체어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바닷가, 모래해변 산책도 이렇게 가능하다니 정말 무장의 여행입니다. 통상 이게 해변용 휠체어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바퀴도 교체할 수 있는 교체식이고 또 접을 수 있는 접이식이고 또 이제 모든 지형에서 다닐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지형용 휠체어라고 합니다. 흙길, 이런 해변, 모래길 이런 데서 다닐 수 있게 제작된 휠체어입니다. 판매하는데요. 한 2-300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거를 찾으시면은 웬만하면 다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저런 거 보면은 직원들한테 아, 이런 게 있다 해서 우리가 다 찾아보면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루트도 찾아보고 그냥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또 제주시에 저게 대여하는 곳이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걸 발견해서 이제 바로 대여해온 겁니다. 장애를 갖게 된 후 다시는 못하리라 생각했던 여행. 오늘의 제주 바다를 장은희 씨는 영원히 잊지 못할 듯합니다. 와, 너무 놀랐고 무슨 소풍날 같아요. 어릴 때 소풍날에 들뜨고 설레네요. 아주 처음에 이렇게 가까이서 바다 본 거. 멀리서 보고 멀리서 사진 찍고 다 바다 다 봤다 그러는 게 끝인데 너무 기분 좋네요. 아주 흔하지 않죠. 제가 저도 처음인데 저도 여행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고 그런 저도 처음인데 다른 사람들 뭐 얼마나 이걸 접해보지 못했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가까이서 이렇게 바다를 볼 수 있다면 지금도 저 막 친구들 뭐 같이 휠체어 타는 뭐 언니들 동생들 다 생각나는데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러고요. 이보교 대표가 한 교육 현장을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이번 교육 강사들은 둘이 함께해서 오랫동안 무장의 여행 실무를 쌓은 직원들인데요. 교육 내용이 바로 무장의 여행의 실무자 인력 양성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제주에서 처음 무장의 여행을 전문으로 시작한 만큼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업무 교육에 둘이 함께 실무자들만한 맞춤 강사가 없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무장의 여행 전문가 과정에 있어서 강사 과정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에 있어서 기획이나 이러한 경험적 요소를 강의를 하는 게 없는데요. 실무자 양성 과정이 없었던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무장의 여행 기획가들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적 요소들을 교육을 통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참가자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신중년, 즉 55세 이상의 무장애 여행 실무자 과정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1인 여행사나 또는 무장애 여행사의 취업을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강의에 참여하셨습니다. 둘이 함께 직원들은 어쩌면 우리나라 무장애 여행의 역사를 만들어온 주인공들인 셈인데요.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참가한 신중년 교육생들에겐 무장애 여행에 대한 귀한 정보와 내용들을 얻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이제 무장애 여행 실무에 있어서 콘텐츠, 무장애 여행 콘텐츠와 식당에 관련해 대해서 실무 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이제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처럼 처음에 다가오는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3년 차인데 이 무장애 여행이라는 게 갈수록 이걸 하나를 알았다 싶으면 또 다른 게, 모르는 게 튀어나오고 이래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참에 이제 교육을 준비하고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또 이런 것을 이제 공감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보람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중년으로서 앞으로 제가 이 관광산업 분야에서 어떠한 분야를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원하게 됐어요. 사실은 무장애 여행, 무장애 투어리즘,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에 관해서 그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영역이 넓고, 그리고 지금 교육을 받으면서 제 마음속에 희망이 생긴 게, 일단 편견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여행이다. 그리고 여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면서, 왜냐하면 강사님들께서 다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너무 전문적이고 제 자신이 굉장히 똑똑해지는 느낌이 들고 희망이 마음속에 생겼어요.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행 젊었을 때 많이 다녀라. 건강할 때 많이 다녀라. 그래서 저는 여행을 젊었을 때 많이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 자체가 참 사치스러운 생각이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행은 유흥이나 오락이 아니라 여가 생활이 아니라 권리라는 거를 이 교육을 받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여행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날은 무장애 여행 현장 실습이 이루어졌는데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주 척수 장애인 협회 휠체어 장애인들도 함께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버스를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특정 버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는 이동 지원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현장 실습의 개념으로 저희가 이 실습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동 약자 당사자분들과 함께 실습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실제 교육에 참가하는 효과의 극대화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특장 버스. 자동 시스템으로 휠체어를 탄 채 탑승을 시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만큼 휠체어 고정 안전벨트를 매는 등 실질적인 과정들이 소개되고 직접 실습도 해봅니다. 무장애 관광이라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그 어떤 관광지에서 사실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관광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이렇게 장애들이 많은, 그러니까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좀 많이 좀 없애가는 과정이고, 이 제주도가 거의 선두 역할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여행 시스템이 아주 잘 이루어져 있고 또 친숙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여행 트렌드와는 좀 더 다르게 좀 더 인간적이고 또 개별적인 어떤 그런 게 충족되니까 아마 무장애 여행을 오시는 가족이라든가 또 다양한 계층 있잖아요. 여기서 쉬고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고 또 물리적으로도 잘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귀포 치유의 숲에 조성된 노고록 무장의 숲길. 편안함을 뜻하는 제주어 노고록이란 이름처럼 휠체어를 타고도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는데요. 휠체어 장애인들은 물론 걷기 불편한 모든 이들에게 편안한 숲길입니다. 이런 그 무장의 숲길을 만들어 놓으니까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저희들도 이제 함께 다니니까 소외감도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나가면서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봤을 때도 이런 숲길을 보면은 아 저기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때 우리가 갈 수 없는 관광지 그렇게 생각을 딱 했었는데 막상 와보니까 정말 무장의 그런 관광지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숲길인 만큼 오르막도 문제없는데요. 무장애 여행 실무자들에겐 이런 숲길이 있어 제주에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인프라, 기본적인 시설, 그리고 플러스 어떤 프로그램의 제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장애 나눔길을 통해서 여행을 오신 분들이 감동을 받아가는 것. 그것까지 저희가 정말 너무나 열심히 노력을 했고 초록의 숲에서 행복해하는 장애인 여행자들 그 모습에 이보교 대표와 직원들은 더욱 감동하게 된다는데요. 교육생들이 무장애 여행의 진짜 실무자가 되어 다시 이곳 숲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보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부심은 무장애 여행 서비스의 선도 기업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게 표준화가 될 수 있다는 보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여행 서비스를 통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험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는 거에 저희는 보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 전 세계로 확대가 되어서 무장애 여행도 새로운 관광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사례를 좀 남기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반드시 전문성 있는 여행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하는 것 외에 전문적인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여행이라는 말이 금지어처럼 느껴지던 시절. 그 척박한 현실 속에서 처음으로 무장애 전문 여행사를 만들고 대한민국 장애인 여행의 길을 개척해온 사람. 7년의 세월, 2만여 명의 장애인들이 그가 기획하고 준비한 무장애 여행을 즐겼고 그중 45%가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나아가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인과 약자들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작은 거인 이보교 대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